콩나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구나. 이게 뭐더라? 은계송마요. 아, 계송마구나. 아, 이거 어느리가 이렇게 벌써 나오네. 아직 그래도 한참 많이 나올 때는 아니죠? 지금 조금 더 있어야 되지. 지금 한 물이에요.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빡또 끝나. 아. 이제 태백도 이제 지저분히 연거 이제 또 나오지. 요즘 나무네 두루. 네. 이거는 자연산 같은데. 산에 뭐다 심어놨던 거. 아, 아 이건 자연 태백거는 거의 자연산이야. 역시 바쁘시구만. 안녕하세요. 저 좀 알아갖고 우리 또 좀 해봐야 되겠어 그랬어. 언니는요? 어? 언니는요? 사장님. 지금 바빠요. 언니요? 어제 저 놀러 나가가지고. 네. 산나물 민들레하고 이런 거 막 뜯어왔거든. 예. 어. 자, 아니 요즘 좀 뭐 주문이 좀 들어와요?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요. 어. 막 감당이 안 돼? 네. 아이고. 사장님 소개를 많이 해줘갖고요. 난리가요. 아니 저는 다른 생각은 없고요. 우리 태백 나물 키우거나 뜯어오는 분들한테 태백 나물이 좋다는 걸 알려야 돼요. 사실은. 솔직한 얘기는 저희 농산물 사장님을 뭐 띄워주는 게 아니고 우리 태백 나무를 결과적으로 많이 팔아주시잖아요. 우리 저희 농산물 사장님이. 그래서 태백 농산물이 특히 산나물이 태백에서 좋다 이거 좀 알리려고. 그래갖고 뭐 연락이 많이 오고 사장님이 이렇게 해갖고 연락을 했다고 연락이 많이 와요. 그 장기적으로 저 태백 산나물 또 이거 자꾸 막 팔아드리면은 해오는 사람들도 좋잖아요. 그렇죠. 야,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 거지 뭐. 아 우리도 이거 장아찌 담아 먹었더니 맛있더라고 가지고. 아 선배 해갖고 보내기까지 또 이 집에. 그러니까 또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다 정리를 하시네. 그냥 막 농가에서 우리는 막 가져와서 보내지 않고. 맞아요, 맞아요. 이렇게 갖고 보내야. 그 이 집 나물이 그래서 신용이 좋은 거야. 맞아요. 자. 우리 저 함도사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, 여러분. 예, 우리 저 태백 산나물. 예,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한참 이렇게 아이고, 가만히 있어 봐.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되겠다. 이거는 뭡니까, 이거? 그거는 갯단풍. 갯단풍. 방풍. 방풍이구나, 이게 방풍. 방풍인데 이제 그거는 바다에서 나온다 해 갖고. 예, 예. 갯방풍. 갯방풍. 이거 뭐 중풍을 예방한다든가 예, 뭐 그건가? 맞아요. 아 이게 방풍이 이렇게 생겼구나. 알갑잖아 그거는. 아 방풍. 예. 나 처음 보네. 또 새로 나온 게 뭐 있나? 아 이건 어술이네. 포들포들 야들야들. 저 태백 어술입니다 여러분. 요거는 태백 어술이. 아 사장님 죄송한데 계속만 좀 조금만 보여주세요. 어? 계속마. 문계속마. 야. 여기 막 태백에 이런 좋은 나물이 막 나온다는 건. 아, 여기 싱싱하네. 아, 요거는 눈 계속마. 이거는 뭐 다 알다시피, 요거 좀 한번 보여주세요, 좀. 요거? 곰치. 곰치. 야, 요렇게 사진 좀 찍게. 요걸 내가 이 집을 선전을 해줘야 돼.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. 잠깐만. 자, 요거는 여러분 태백. 그 곰치입니다. 곰치. 예, 고맙습니다. 아이고, 여기 또 두릅도 진짜 두릅도 여기 있네. 두릅. 자, 우리 함도사님들께서 태백 산나물 뿐만 아니고 또 이 집의 그 유명한 딸인 간장. 야. 간장 어디 갔어요? 고기 집에. 요걸로 담아 먹으니까 맛이 좋다고 전국에서 난리가 났어요. 아주. 태백 산나물 말이지 먹어보니까 너무 좋다 이거야. 부드럽고 여러분 요 보세요 여기. 아 두릅일세 두릅. 전국에서도 이거는 우리 옆에 아주머니 계시지만은 산나물은 태백 산나물 따라올 데가 없어요. 맞아요. 기대가 높으니까. 응.
안 될 거 산나물이라고 먹어보면 맛이 없지. 이게 무슨 산나물인지 뭔지. 아 역시 진짜 태백계 최고야. 네, 동의하시죠? 네. 고기가 녹다 보니 맛있지. 그 요즘 또 태백 사과도 맛있대 또. 그 역시 고지대께 네. 전반적으로 좋아. 배추가 맛있듯이 맛있어. 맞아요, 맞아요. 그럼 지금 나물이 전성기입니까? 아니면 조금 더 있어야 되죠? 아직은? 조금 한데 한 일주일 정도 더 있으면 이제 최고 많이 나오지? 예, 닭 당기고 뭐 다 나오니까. 아, 이거는 또 이거 그 이거 겨우살인데 이거? 예. 겨우살이. 이건 또 어디에 좋나 이거는? 겨우살이는 뭐 언제 다 좋대요. 다 좋대요? 예. 저 차차는 끓여 먹는가? 예, 독등이 없어가지고 임산부들도 예. 먹어도 좋고. 예. 다 좋대요. 독이 없대, 겨우살이가. 아, 독이 없구나. 예, 예. 그래서 인사부들도 먹을 수가 있는 게 겨우살이. 자, 우리 함도사님들 덕분에 요즘 사장님이 조금 바빠지셨답니다. 저, 이왕 도와주시는 거. 이대개는 아주 또 비법이, 간장이 또 비법이야. 그것만 들어가면 맛있더라고요, 아주. 자, 우리 태백에 저 산나물은 사실상 뭐 자연 산나물이랑 비슷해요. 지대가 높고 이래가지고 이거는 이제 그 건나물입니다. 건나물 산나물을 삶아서 말려놓은 거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건 황기 요건 산나물 말린 거. 자 각종 건채 말린 산나물 뭐 이런 거 필요하시면은 계속 막 식사요. 네, 고기 나도. 여기 장아찌도 여러분 저 만들어서 파시기 때문에 예. 오늘 태백 산나물. 짜잔. 자, 전화번호는 제가 별도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가 태백 시장 안에 있는 단위농협. 여기가 그 태백 시장 골목입니다. 이거 시장 골목. 저쪽에 저 앞에 쪽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기는 그 태백 황지 연못이 있고. 아이고 나물이 뭐 엄청나게 나오네 이게. 아이고 장아찌도 있고. 자 태백의 산나물이 이쪽으로 다 모인다고 해도 이렇게 예, 과언이 아닙니다, 여러분. 서희 농산물 전화번호 딱 보시면 고추냉이, 곰치, 산마늘, 어수리, 두릅, 엄나무순 중요한 거. 택배 보내드립니다.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, 여러분. 여기도 있네, 여기도. 여기도 있어. 전화번호. 서희 농산물 이야기. 별의별 게 다 있네.
자, 잘 듣고 있습니다.